날카호 호와이 허지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하지연입니다.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. 사실 매번 작품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정말 살아보고 싶은 그런 캐릭터고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뽑기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그래도 뭔가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저한테는 최고의 작품이고 또그 다음 작품이 저한테는 아마 또 최고의 작품이 될것 같아요. 너무 영광이고요.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정말 홍콩 영화를 보면서 또 영화 배우의 꿈을 키우고 또 마셜아트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할때 정말 홍콩 중국 영화는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. 정말 유명하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들 어느 배우분이라도 같이 하게 되면 너무 영광일 것 같고요. 네, 어렸을 때뭐 장국영 씨, 지윤발, 또 유덕화 뭐 너무너무 많은 홍콩 배우분들이 레전드로 계시기 때문에 네, 뭐 생각만 해도 너무 꿈만 같아요. 아마 시크릿 가든에서 약간 내숭 없이 그런 성격이 어떻게 보면 저랑 조금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고요. 또 얼마 전에 마친 너를 사랑한 시간이라는 드라마에서 오하나라는 캐릭터도 저랑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사실은 제가 보이시한 역할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보이시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. 네, 부끄럼도 많이 타고 네. 저는 한 번에 뭔가 내 피부가 좋아지길 바라는 것보다 뭔가 마라톤을 하듯이 이렇게 좀 꾸준히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뭐 저는 보습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. 그러니까 정말 1분 1초도 건조하지 않게 이제 항상 수분 보습에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 또 레몬하고 꿀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거의 매일 제가 만드는 이제 제 레시피의 레몬수를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. 그리고 스트레칭도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피부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뭐든지 좀 이렇게 꾸준히 해주면, 좋아지는 것 같아요.